아, 그래요.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어요. 창문을 내리고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요. 자동차용입니다. 창문 밖에는 소떼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눈에 띄네요. 뭔가 달라요. 다른 소들은 검은색과 흰색 햄스터처럼 보여요.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가장 키가 큰 소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소예요. 이름은 블라썸입니다. 이 커다란 초식동물은 키가 2m나 돼요. 아, 농구선수 못지않게 큰 키죠? 평균 소는 1.4m밖에 안 되니 블라썸은 마치 거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키가 큰 소는 그저 들판에서 풀을 먹으며 서성거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블라썸은 지역 리조트의 공식적인 환영 인사 담당이었어요. 빅 제이크, 크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표현이에요. 빅 제이크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말로 유명했습니다. 무려 1.9m나 됐어요. 농구선수 못지않게 키가 큰 동물이 또 있군요. 정말 대단히 멋지고 위풍당당한 말이에요. 자, 이 작은 귀염둥이는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암말입니다. 이름은 엄지공주예요. 정말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리고 키가 겨우 0.5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덕분에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얻었죠. 오, 그리고 가장 키가 작은 수컷말의 이름은 봄벨입니다. 폴란드어로 비눗방울을 의미해요. 키가 겨우 0.6m밖에 되지 않지만 누구보다 아주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귀엽고 그레이하운드보다 키가 작아요. 자, 저는 정말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크기 개 말이에요. 그레이트 데인 제우스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개였습니다. 네 발로 섰을 때 키가 1.2m였는데 실제로 보면 작은 말을 보고 있다고 착각할 거예요. 아침에 이 개가 여러분을 깨우는 모습과 그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주 튼튼한 목줄이 필요할 거예요. 주인들에 따르면 다행히도 제우스는 온순하고 느긋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정말 중요한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공인받은 치료견이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기쁨을 전파했죠. 그런 개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매일 물그릇을 채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바로 직접 마실 수 있었어요. 개를 포옹하는 것도 전혀 다른 수준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료를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침대가 꽉 차지 않았을까요?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요. 고양이 애호가라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준비됐나요? 어쨌든 이 멋진 고양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긴 집 고양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은 바리벨인데 광대란 뜻입니다. 이 고양이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살아요. 덩치만 큰 순둥인데 다행이죠. 왜냐하면 야구방망이보다 더 길거든요. 이 고양이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보통 포토샵을 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벨은 뒷마당을 바라보면서 창가에서 햇볕을 쬐는 것을 즐깁니다. 쥐를 사냥하는 건 개미를 쫓는 기분일 거예요. 이전의 기록을 보유한 고양이들은 루더와 스튜이였는데 바리벨과 같은 품종이었어요. 엄마가 새로 장만한 소파에 고양이 털이 잔뜩 묻겠네요. 그래요. 다음은 다리우스라는 토끼입니다. 이 토끼가 특별한 이유는 긴 귀와 귀여운 단추 같은 코가 아닙니다. 보통 토끼는 약 35.6cm 정도지만 다리우스는 127c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개만한 토끼예요. 다리우스는 영국의 한 농장에서 자랐는데 넓은 벌판에서 생활한 덕분인지 성격이 아주 쿨해요. 하지만 먹이를 주는 것은 힘든 일일 거예요. 다리우스는 아마 엄청난 양의 당근을 먹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아예 얘기도 꺼내지 않을게요. 귀여운 동물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좀 더 이국적인 동물들을 살펴보죠. 신화에 나오는 동물은 어떨까요? 신화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일컫는 경우가 많아요. 유명한 하얀 입술을 가진 남자의 얘기처럼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치즈케이크를 먹고 있던 저였습니다. 물속에서 빠르고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배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어요. 크라켄은 배를 사라지게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그건 그냥 전설에 따르면 그런 거였어요. 아마 새로운 선원을 겁주려고 뱃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크라켄의 친척을 발견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오징어는 거의 18.3m 길이였는데 연구원들은 그걸 영상으로 남기는 걸 잊었어요. 안타까워요. 카메라에 잡힌 가장 큰 오징어는 약 7.6m였는데 그건 거의 캠핑카 크기입니다. 과학자들은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카메라에 잡힌 적은 없어요. 대백상어, 모든 바다 동물에게 공포의 대상이죠. 종종 대양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 친절하고 온화한 여왕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과학자들은 대백상어를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이 대백상어의 몸무게는 약 1,587kg입니다. 오토바이 6대, 14,000개의 핫도그 무게와 같아요.
이 상어는 겁에 질린 연구팀에 의해 노바스코샤 근해에서 잡혔습니다. 상어가 바다에만 사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상어 가족의 아기 상어는 무슨 상어죠? 가장 크고 가장 길고 추측은 좋았지만 절대로 뱀은 아닙니다. 하지만 축구장 절반만큼 길어요. 이 동물은 호주의 깊은 물에서 발견되었어요. 발견 당시 빛을 발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과학자들은 이 생물이 단일 생명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런 것처럼 행동할 뿐이죠. 사실은 집단 서식지로 계속 복제하고 증식하는 데 더 커지겠죠. 공식 명칭은 다음 동물은 육지와 물 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짧고 보잘것없는 다리에 속지 마세요. 악어는 육지에서 사람만큼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 단거리 선수들이 쫓아오거든 최대한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악어는 나무에 오를 수 없지만 나무에서 내려가면 분명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악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파충류이기도 합니다. 다 큰 악어는 두 대의 소형차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감금된 상태의 가장 큰 악어는 필리핀에 사는 바다 악어였습니다. 이름은 로롱이었고 길이는 6.1m였어요. 그건 탁구대 두 개와 맞먹는데 다른 점은 이빨이 많다는 거죠. 다음 동물도 파충류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거대한 뱀이에요. 더운 날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부들이 뭔가를 눈치챘죠. 큰 파이프였을까요? 이번엔 뱀이었어요. 지금까지 잡힌 것 중 가장 긴 비단뱀입니다. 그 뱀을 해치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 운반하는데 5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 뱀은 길이가 7.9m에 무게가 약 249kg이나 나갔어요. 가로등보다 약간 짧은 길이죠. 포획된 뱀 중 가장 긴 뱀의 이전 기록은 유명한 메두사였어요. 역시 비단뱀이었죠. 비단뱀은 엄청난 양을 먹어치울 수 있어요. 그건 제가 280개의 햄버거를 먹는 것과 같아요. 감자튀김은 빼고요. 다시 물가로 가볼게요. 보세요. 지금까지 잡은 것 중 가장 무거운 푸른 메기예요. 앤더슨 가족은 2011년 버지니아에서 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일을 계속 자랑하고 있죠. 몸무게가 무려 64.9kg이나 나갔는데 마치 호수에서 세탁기를 낚아올린 것 같았을 거예요. 작은 보트에 선체로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물 밖으로 끌어내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합쳐야 했어요. 다음 명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고양이과 동물에 돌아갑니다. 아니요,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에요. 둘 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라이거예요. 라이거는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세계 전혀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물원에선 가능합니다. 헤라클레스는 바로 이 특별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몸무게가 408kg이 넘는 이 라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육식동물입니다. 호랑이 엄마 키와 아스라는 이름의 사자인 아빠로부터 몸무게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자이고 아빠가 호랑이면 그 새끼는 뭐라고 부를까요? 타이곤입니다. 라이거보다 훨씬 드물지만 못지않게 신기하죠.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 속의 생물인 키메라처럼 들립니다. 키메라는 사자, 염소,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에서는 박쥐 날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불을 뿜기도 했어요. 이 괴물을 처치하려면 스파르타 소방관들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비큐 파티를 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수상자는 일리노이주 출신의 로버트 와드도입니다. 그는 키가 무려 2.5m였고 겨우 9살밖에 안 되었을 때 아버지를 들어올릴 수 있었어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그는 하루에 8,000칼로리 이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사이즈는 470이었어요.